감흥하고 내가 감흥하는 것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 삶을 이루고 우리 세상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각각 그 궤를 논의하면서 큰 태극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주역의 아마 아름다운 세상일 거예요. 주역에서 꿈꿀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아름다운 감흥으로서 큰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 있고 조화 협력이 이루어진 큰 태극의 세상, 이걸 이루는 것이 주역의 어떤 그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기가 태극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어떤 궤를 지금 거닐고 있는가, 내가 놓인 궤는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배로 늘어날 겁니다. 당당해지고 좋아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주역에, 주역을 지은 이는 도적의 생태를 아는구나. 도적의 생리를 아는구나. 도적놈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주역에 말하기를, 짐을 지고 또 수레를 탔으니 도적을 불러들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을 지고 수레를 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말을 풀었습니다. 요건 내수핵괴라는 괴입니다. 위에 우레고 밑에 물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내수핵괴의 말인데, 공자가 이걸 이렇게 풀었습니다. 등에 짐을 지는 것은 소인의 일이요, 소인배의 일이요, 타는 것은 군자의 도구다. 군자의 기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소인이 수레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군자만이 수레를 탔습니다. 그런데 소인으로서 군자의 기물을 탄 거예요. 등에 짐을 진건 소인짓 아니에요? 그러고 수레를 탔으니까 안 맞죠, 뭔가. 그러니까 소인이면서 군자의 기물을 타고 있으니 일 때문에 도적이 빼앗을 생각을 하는 것이다. 윗사람을 소홀히 하고 아랫사람에게 사납게 대하니 이 때문에 도적이 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도관을 소홀히 하면 도적을 부르고 겉모양을 치장하면 간음을 가르친다. 요즘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치장을 해야 돼. 그런데 하여튼 예전에는 야용회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용회음. 이 말은 예전에 이제 예전 치자가 아니라 야자입니다. 이수변에 삼수가 아니라 야용 가르칠 회자입니다. 이건 음란하다고 할때 음자로 야용회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양을 치장함이 간음을 가르친다. 주역에 등짐을 지고 수레를 타니 도적을 불러들인다라는 것은 바로 도적이 꾀이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도적이 오는 이치를 주역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각각의 위상과 신분과 제 자리에 따른 짓을 못하는 것이 등짐지고 수레탄 것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위상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안할 짓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주역으로 얘기하면 군자의 자리고 대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꼭 소인배의 일을 해요. 등짐지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고위층에 있는 도둑놈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힘들이지도 않고 합니다. 재벌은 재벌다워야 되는데 재벌이 참 재벌답지 못한 짓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큰 재벌이라면은 함께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청기업이라든지 그 기업들을 함께 키워가면서 자기가 크는 이런 도리를 배워야 될 텐데, 예전에 보면 어떤 재벌이 그냥 뭐 가장 쪼잔한 그 하드까지 만들어 팔아먹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들 뭐 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요즘에도 뭐 그런 관행은 아주 지켜지지 막 유행하고 아니 여전하고 합니다만은, 재벌 기업에 밑에 하청하는 기업들, 든든한 기업에 뭘 맡았다는 그죄 때문에 어음을 뭐 그냥 6개월짜리 어음 받아도 빨리 받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맨날 죽어나는 겁니다. 돈은 늦게 받고 재벌은 일찌감치 물건 납품 받아서 팔고 그러죠. 그건 뭔가 잘못된 게죠. 재벌이면 재벌답게 저는 커야 된다고. 물론 거기에는 사정이 있겠지만 철학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위상이 이러면은 그거답게 해야 된다는 게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적이 덤벼든다는 겁니다. 가만 안 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흠이 보이고 정말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뭔가 흠이 있을 때
남들이 결국 틈을 본다는 게죠. 도덕도 나쁩니다만은 그런 틈을 보이는 것도 나쁘는 거죠. 제 역할을 못할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와 때를 압니다.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올바른 감흥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놓인 때를 알아서 그 때에 알맞게 작용하는 것이 주역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주역은 또 때가 중요하죠. 주역의 괴라는 것은 전부 앞으로 올 때를 얘기합니다.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 변화를 알고 미리 대비함으로써 미리 준비함으로써 이를 이루느니 그것이 주역을 아는 군자이고 주역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을 뭐 예를 찾는다면 이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내수 핵괴인데 똑같은 가장 밑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공이 벼슬 공이라는 건 옛날 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죠. 공이 높은 담장 위에서 새를 쏘아 잡는다. 새를 쏘니 그 새를 쏘아 잡으니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간단한 말을 공자께서는 이렇게 풉니다. 준이라고 하는 새라고 새 준자를 샘의 준자를 썼거든요. 준이라는 것은 새다. 궁시 그 새를 쏘는 활과 화살은 군자가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높은 담장 위에서 새를 쏜다고 할 때 새라는 목표가 있죠. 그 다음에 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궁시, 활과 화살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쏘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군자는 도구를 자기 몸에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미리 때를 알아서 활과 화살이 없으면 쏠 수가 없죠. 활 쏘는 재주가 없으면 또 새를 쏘아 맞출 수 없죠. 그러니까 활과 화살 같은 도구를 자기 몸에 갖추고 때를 기다려서